16안타 2개의 홈런을 몰아친 타선의 힘으로 올 시즌 처음 선두 자리에 올랐습니다. 선발 데뷔 경기를 치른 최금강은 5와 3분의 2이닝 1실점으로 맹활약하며 승리를 수확했습니다. 시리즈 균형을 맞추고 위닝 시리즈를 향한 행진에 나섭니다. 우리 NC 다이노스와 환아이글스의 주말 3연전 마지막 경기, 해커와 윤규진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우리 다이노스 선발 투수 해커는 이번 시즌 12경기에서 7승 1패, 평균 자책점 4.0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위 회복이 늦어지면서 최근 흐름은 가라앉아 있는데요. 앞선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도 모두 5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해커가 환아를 상대로 꾸준히 강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통산 11경기에서 5승 1패,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대전 원정 5경기에서도 2승 1패, 평균 자책점 3.18에 좋은 결과를 거뒀습니다. 하나와의 최근 맞대결이었던 지난 5월 12일 경기 동안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6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마운드에 오른다는 점 또한 분위기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해커는 엿새간의 휴식을 취하고 등판하는데요. 해커는 지금까지 긴 휴식 뒤에도 컨디션을 잘 관리해 안정된 투구를 펼쳐줬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 다시 에이스다운 모습을 되찾고 어제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타선이 상대할 환아 선발 윤규진은 이번 시즌 27경기에서 4승 3패 3홀드, 평균 자책점 7.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투수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5월 말부터는 꾸준히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를 많이 내주며 기복이 심한 피칭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좌타자를 상대로는 무려 3할 4푼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운영 또한 불안정한 편입니다. 특히 1회를 힘들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등판이었던 지난 2일 기아와의 경기에서도 1회부터 대량 실점하며 패전을 기록했습니다. 까다로운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입니다. 오늘 윤규진은 지난 등판 이후 4일 휴식 후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올 시즌 4일 휴식 후 등판했던 3경기에서 7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2패에 머물렀습니다. 어제 우리 타선은 맹타를 휘두르며 타격감을 되살렸습니다. 중심 타선 외에도 5안타 경기를 펼친 모창민,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성욱 등 백업 멤버의 활약 또한 보였는데요. 이번 시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수를 상대하는 만큼 오늘도 어제처럼 뜨거운 방망이로 선발 해커를 도와주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된 모습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집중력을 잘 유지해 8월 첫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우리 NC 다이노스와 환아이글스의 시즌 10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